뭐하려고? 이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 보면 무조건적으로다가 사와야 되는 팝콘 있어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붐집카빠 디렌솔트 캐리콤. 너 시동 걸지 마라. 어디서 샀어? 이 인터넷. 뭐야, 대형마트에서 파는 거 아니었어? 이 보니까 한식 구매는 아니고 가끔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. 얼마 주고 샀어? 198g 5,800원에 배송비 5,000원 줬지. 비싼 거야 싼 거야? 이 좀 비싸긴 했는데 대형마트에 수입되면 8만여. 특징이 뭐야? 이 일단 GM은 아닌 거고 글루텐 프리에 바다랑 설탕 빼고 사탕수수랑 소금 써서 저칼로리야. 그래? 얼마나 저칼로리인데? 이 한 컵 기준으로다가 70칼로리인데 보통 2-300칼로리에 높은 건 1100까지 된디야. 괜찮네. 먹어봐. 맛있게 생겼지? 맛은 어때? 고소하고 단짠이 아주 스무스요. 스무스한 게 무슨 소리야? 이 단짠이 있는데 시게 오진 않는다는 거지. 언제 먹으면 좋아? 팝콘은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딱 때리면서 맥주 한 잔이랑 먹어야지. 잘 어울리는 음료 떠오르는 거 있어? 원래 팝콘엔 탄산하뇨. 근데 요건 칼로리 낮으니까 맥주랑 먹으면 될 것 같은데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대형마트에 또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다가 사 먹는데 배송비까지 내긴 좀 그려?